네, 누구라고요? 오늘 찬스 여러분 정말 열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속초의 길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찬원 씨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 여러분께서 해놓으신 작업이시죠? 네, 그래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아마 이찬원 씨도 이 속초에 발걸음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오늘 함께하신 우리 찬스 여러분의 사랑도 듬뿍 받고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능이면 예능, MC면 MC, 거기에 효자라고 소문도 자자하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에도 아주 똑 부러지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우리 찬또배기가 오늘은 흥또배기로 설왕문화제 폐막식에 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자, 그럼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국민 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도무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 잔디 광장을 가득 메우셨습니다. 자,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뒤쪽에 계시는 분들 잘 보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장 이곳 속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또 오프닝을 우리 저기 송성호 씨가, 송 실장님이
멋지게 열어주고 또 이곳 속초가 낳은 아들 신승태 씨가 또 훌륭한 무대를 꾸며주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 무대를 영광스럽게 장식하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그 송성호 씨가 내가 만들어준 노래를 멋지게 부르더라고. 이제 멘트를 하는 것도 거의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헤이! 자, 한 번 더 다 같이 연습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역시 우리 속초 시민 여러분들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라는 곡 두 번째 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멋지게 호흡을 맞춰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엑스포 잔디광장을 가득 여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초시의 승격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곳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설악문화재가 1966년도에 처음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속초 시민 여러분들이 늘 하나로 단합되고 또 항상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설악문화재가 60년이 아니라 70년, 100년, 200년 동안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 지역을 대표하고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이 신나는 분위기여서 같이 덩실덩실 춤추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 2, 3, GO! 손짓 하려고 그래. 계곡도 좋고 강물도 좋은 산으로 가볼까. 사랑하는 당신과 나누면서 고맙습니다. 가수들은 원래 노래할 때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이 인이어라고 하는 이 이어폰 조금 더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 인이어라는 이어폰을 보통 양쪽 다 행사 때 낍니다. 그런데 저 오늘 한쪽을 뺐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오늘 사실 음향 상태도 너무 좋은데 음향 상태가 조금 오류가 나지 않는 이상 이 인이어라는 이어폰을 뺄 일이 전혀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함성과 열기를 느끼고 싶어서 이 인이어라는 이어폰을 빼고 여러분들의 열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한 곡만 더 부르고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따로 반주를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무반주로 가겠습니다.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몹쓸 것이네 내 심사. 다같이 짜라라라란 짠. 믿는다 믿어라 편지 말자 한우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마른 애정춘. 다같이 헐. 아 미스김도 자리 있어요. 미스리로 안녕히 오늘날 기약이야. 이제야만은 기다리는 순정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부산 항구야.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다같이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이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이 피해져서.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피해져서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넘쳐 내 야윈 가 가슴에 넘쳐 흐린다.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차고 가는 다같이 바람도 쉬어가는 하나 둘 셋 넷. 수풍년 구리마다 한 마음 쌓여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렸구나. 다같이 짜잔 짜잔 짜잔. 그 모습 그렸구나. 추풍년
남동강 강바람에 치마복을 스치면 하나 둘 셋 넷 군인 가로라 머리 소식이여네 하나 둘 셋 넷 헤이 그날이 사공이면 하루가 머래라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해야 돼야 하루를 쳐 다같이 삿대를 쳐라 하나 둘 셋 사랑이 빗물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사랑이는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는 울었다 하네 빗물도 울었다 하네 세월 가면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 한 말을 해다오 하나 둘 셋 넷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다 같이 바보 같은 사나이 갈대 순정 하나 둘 셋 사나이 오른 마음을 그로 가랴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순정 하나 둘 셋 넷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다 같이 울지를 해말어라 하나 둘 셋 넷 하 하 하 갈 때에 순정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짜자잔 짠짠짠짠 이 몸은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가실 바에 정마저 가져가야지 짜리라리라리라리라 정마를 남겨두고 어이고 얼른 다가갔느냐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셋 사랑을 팔고 사는 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짜자잔 짠짠짠 아하네 향하지 나갈 길 들어는 지켜라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애정은 소양강에 방언이 치며 하나 둘 셋 넷
해로운 갈대밭에 슬 피우는 두 경세야 열여덟 딸기가 튀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를 너잖아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 다같이 짜자자자자잔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소 선생님 짜리리라 리따디딴 19살 선색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 타다지 서풀에 랑가지를 마오 가지 못다한 끝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순 없지 않느냐 다같이 청춘아 내 청춘아 행복하셨습니까? 신나게 즐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6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이곳 속초의 대표 지역 문화재인 설악문화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엑스포 잔디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속초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 100주년 200주년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집도백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안전이겠죠? 안전에 유의하시고 질서 있게 이 무대 끝까지 관람해 주시고 우리 또 진행해 주시는 사회자께서 또 잘 통솔을 하시겠지만 그분의 지시와 또 통제에 따라서 안전하게 회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속초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